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긍정학원 한번 하겠습니다. 1. 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들었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왔다. 3. 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4. 아침 긍정학원으로 열정을 꾸준히 유지했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투자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했고 부자들의 태도와 생각을 가졌다. 7. 고급 회화를 구사하도록 영어 공부했다. 8. 16시간 간헐 단식, 채소 과일식 했다. 건강해졌다. 9. 독서, 사색, 상상, 글쓰기를 매일 하여 내가 될수 있는 최고의 나로 성장하였다. 10.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저의 아침 긍정학원은 비록 고명화 작가님 긍정학원을 벤치마킹한 것이지만 지금도 계속 또 고치고 또 고민해보고 또 수정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 주말의 시작인데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면서 안녕.